네, 안녕하세요. 카드 슬래시 할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당신이 실패하는 이유, 반스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가장 반스에서 사이즈 고르기도 난해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슬립온을 먼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스 더블텍스 콜라보레이션 제품이고요. 뒤에 반스의 시그니처 문구도 들어가 있고, 슬립온 같은 경우는 사이즈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죠. 정 사이즈를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반 사이즈 정도 업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일반 라인이나 볼트 라인이냐, 뭐 콜라보냐에 따라서 반 사이즈가 위아래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델 중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 정 사이즈 265를 골랐고요. 뭐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발골이 굉장히 칼발이고, 발 사이즈는 265 주로 신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 사이즈를 가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스는 보통 캔버스 소재로 많이 만들어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죽으로 스웨이드로 나와 있다 보니까 좀 빡빡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발볼이 조금 좁은 느낌이 나는 편이고, 정 사이즈를 가도 소재의 특성상 발 사이즈랑 잘 맞았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반스 더블 탭스 슬립온에 이어서 니들스와 콜라보레이션한 이런 반들스 제품이고요. 또 특별한 특이하게 또 앞에 니들스의 요 시그니처 문양이라고 할까요? 액세서리가 좀 달려 있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자기주장 강하고 좀막 소재 엄청 날것 같다 싶지만, 그냥 플라스틱 느낌이 납니다. 그런 천 같은 느낌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면 불편하고 이렇게 신었을 때 구김이 잘 가는. 생각보다는 덜 만족스러웠던 신발이고요. 요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저는 265를 주문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거는 요 더블 탭스 슬립온에 비해서 좀 사이즈가 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으면 굉장히 헐떡이고, 요 인솔 보시면 인솔도 이렇게 두껍게 잘 나온 것 같은데, 막상 신으면은 뒤에가 좀 뜨고 하기 때문에 얇은 깔창을 끼고 착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슬립온에 이어서 요건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CDG 반스 제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스의 오리지널 라인 어센틱과 같은 사이즈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센틱은 보통 반업이나 1업 정도까지도 많이들 하시는데, 제 발에는 어센틱을 오버사이징으로 하면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컨버스 브랜드처럼 홀이 많은 끈 묶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 앞쪽만 끈을 묶을 수가 있어서 뭔가 꽉 끈의 느낌을 내기에도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정 사이즈에서 반업 정도 하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일전에 어센틱을 270 반업 정도 구매했을 때 조금 피를 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 사이즈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정 사이즈로 신으니까 그냥 양말 신었을 때 적절하게 딱 저스트 사이즈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반 사이즈 정도 크게 나온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넉넉하게 나온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얇게 정 사이즈 정도로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또 역시 반스 더블 탭스 제품이고, 네, 앞서 보여드린 더블 탭스 반스 슬립온과 비슷한 시기에 나온 제품이고요. 요거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올드스쿨 이런 것들은 좀 인기가 있었는데, 요 스케이트 하이는 좀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스케이트 하이는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한번 신어볼 겸 해서 구매했는데, 저는 솔직히 좀 불만족스러운 모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소재가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스웨이드가 이 하얀 아웃솔에 좀 묻어서 좀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 일단 신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빡빡해서 잘 들어가지도 않고, 안에는 가죽에다가 스웨이드 뭐막 일단 발이 잘안 담궈지는 신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놓고 두 번, 세번 신고 말았던 것 같고, 하이 제품이고 좀 어느 정도 컨버스랑 비슷한 느낌을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반업 정도 270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사이즈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를 이렇게 조여줄 수가 있어서 반 사이즈 업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물론 정 사이즈로 가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1업, 1.5 그렇게 과도한 오버사이징을 이 괜찮냐라는 무릎에는 글쎄요, 뭐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 소재의 특성상 그 정도까지는 썩 예쁜 그림이 안 나오지 않을까, 발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스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가지고 당신이 실패한 이유, 사이즈 추천 꿀팁을 앞서 보여드렸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의 사이즈 꿀팁 또 한 번 더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